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을 도와드리는 권영찬의 나눔 행복 TV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해서 100% 무료로 방송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겨울철하면은 목이 좀 불편하신 분 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잔이 그리운 때입니다. 바로 강원도 양구의 오미자 청을 활용한 오미자 차를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송골땡님의 오미자 청입니다. 강원도 양구하면요, 물 맑고 공기가 깨끗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일단은 얼마나 맑은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송골땡님은요, 우리 강아지 세 마리 좀 크죠? 이 전부 진돗개들입니다. 워낙 멧돼지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진돗개 세 마리를 키우는데요, 전부 딸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겨울철에서 눈이 소복히 쌓였습니다. 바로 강원도 송골댁 오미자청은 이렇게 물맑고 깨끗한 공기가 있는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겨울철 여러분의 목을 따끈하게 해드릴 그리고 온몸을 따뜻하게 유지해줄 오미자청 본격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송골댁 오미자청 가자! 바로 우리 송골댁님이 만든 오미자청 요 1리터 요거 사실은 아내가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아내랑 애들이랑 처갓집에 갈 수니까 뭐 어떻게 표시한 것도 아니고 제가 좀 먹으면 어때요? 내가 사줬는데. 에? 자, 그러면은 간단한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달콤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은요, 오미자청 원액을 많이 넣으십시오. 근데 저는 조금 약하게 먹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얼음물에다가 자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아유, 색깔 예쁘죠? 색깔 예쁘죠? 요렇게 해서, 네. 네, 얼음물이기 때문에 여기 쫙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름철에는 얼음물에다가 시원하게 오미자 주스처럼 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가을과 겨울, 봄에는 따뜻한 오미자 차로 드실 수 있습니다. 아우, 잃어버렸던 원기. 저는 오미자청이 있어서 올여름 아주 시원하게 보냅니다. 자, 권영찬 교수의 십시일반 나눔 행복마트. 오늘은 우리 양구 아리스로 활동하고 계시는 송골댁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우리 송골댁 선생님은요, 지금 양구에서 우리 아드님과 함께 오미자를 직접 재배해서 그거를 음료 형태로 한 식품으로 판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인터뷰를 해보니까요, 왜 송골댁 하면요, 약간 이 전원적이면서도 시골적인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말씀도 똑부러지게 하시고요, 그리고 어린 시절 중고등학교 때 성악을 공부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또 우리 김호중님의 노래에 대해서 조예가 깊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송골댁 선생님께서는 우리 김호중님을 언제 좋아하게 됐고 또 어떻게 좋아했는지 그러한 얘기와 함께 양구에서 오미자를 어떻게 키우게 된지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골댁 선생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송골댁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완전히 늑대가 나타났다 거짓말쟁이가 돼버렸어요. 뭘 그걸 가지고 그러세요. 예나 교수님 저 빵꾸 냈는데요. 자, 오늘은 어버이날인데 아드님한테 카네이션은 받으셨어요?
카네이션은 안 받고요. 네. 안 주더라고요. 밥만 사주더라고요. 아, 요즘엔 그 밥이 카네이션 밥이라고 그 유명한 밥입니다, 그게. 카네이션 값으로는 돈으로 줄 테니까 알아서 사래요. 아, 우리 선생님은 원래 네. 저기 양구에 들어가신 지 얼마 되셨어요? 12년 됐어요. 12년 되셨어요. 네. 근데 뭐 특별히 양구로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 처음에는 이제 부부가 저기 산을 좋아해서 산을 다니다 보니까, 그냥 우리는 퇴직을 하면 요즘 TV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자연인이다. 그런 식으로 살자.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제가 중간에 많이 아픈 바람에 제가 먼저 들어오게 된 거죠. 아, 네. 요즘에는 건강은 어떠세요? 지금도 뭐 암세포가 여기저기 있대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인터뷰하기로 했는데 병원 가셨잖아요. 네, 그날 그 조영으로 V셋 뭐 CT인가 그거 찍는다 그래서, 네, 제가 교수님 나 시간 잡은 걸 제가 아유, 도로 괜찮아요. 그 요즘에는 좀 건강은 어떠세요? 뭐 그런 대로 잘 버텨요. 네, 그래도 우리 김호중 씨 노래 듣고 좋은 마음 또 가지시고 좋은 공기 드시면은 또 제가 보니까 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오래오래 네. 사시더라고요. 저는 기적 같은 걸 많이 겪었어요, 건강에서. 다 죽는다 그러고, 사실 양구에 들어올 때, 하도 여기저기가 많길래, 제가 치료를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그러면 딱 3개월을 잡더라고요. 3개월 내로 하니까 그러면 마음 정리를 하고 모든 걸 정리하세요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잘 살아요. 어찌 보면은 우리 또 우리 성골땡님이 건강하고 잘 사시는 것도 행복한 기적이고 또 김원중이란 가수가 그렇게 험난한 어려움을 겪고도 지금 이렇게 대박이 났으니까 그것도 행운의 기적이고 행복의 기적이죠. 큰 기적이죠. 아, 하여튼 호주님 알고서부터는 많이 웃어요. 그 전까지는 막그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 그리고 내 자신의 힘든 거 이런 것 때문에 했는데, 김호중이라는 사람을 알면서 그의 어린 시절 버텨온 것이 너무 기특해서. 맞아요, 맞아요. 저는 우리 김호중 씨 어린 시절 생각하면 우리 선생님처럼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는데, 자, 오늘은 좀 눈물 좀 참으시고요. 근데 우리 네. 또 송골댁 선생님 하면 또 오미자청으로 그렇게 유명하잖아요. 오미자청 언제부터 하셨어요? 하기는 한 7년 됐어요. 아유, 오래 하셨네요. 네, 오래 했어요. 근데 왜냐면 작년에, 이거는 심어서 네. 수확을 하는데 기르는 아. 기간이 한 2년 반, 3년이 있어야 수확을 그러니까 하거든요. 단순히 다른 사람이 뭐 작물한 걸 구매하는 게 아니라 직접 심고 거두고 제품까지 만들어낸 걸다 아시네요.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보통 이제 오미자청은 이렇게 보통 청으로만 판매하시는 거예요? 청으로 팔고, 그 다음에 이제 건오미자. 네네네네. 네, 오미자를 말려서 아. 건오미자. 그래서 전통적으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청보다는 건오미자를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차로도 많이 드시죠? 네. 그래서 건오미자를 하게 된 거는 이제 무슨 아들이 작물을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뭐를 할까 많이 망설일 때 중부대학의 약학과 교수로 계신 분을 아는데 그분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오미자는 우리 오장에 다 관련된 약재고 약재라기보단 식품이다. 그리고 사람의 체질에 관계없이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관리하기 키우는 데는 조금 손이 많이 가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다른 작물보다 이것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리고 또 한의사 하시는 분도 365일을 먹어도 어떤 음식은 어느 정도 먹으면 끊었다 먹어야 된대요. 근데 오미자는 그게 없다. 그래서 오미자는 제가 이제 아들이 키우기 시작을 한 거죠. 야, 완전히 뭐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제가 KBS 출연한 지한 십몇 년이 됐는데 건강 관련해서는 뭐 거의 박사님 수준인데요. 안 죽고 살려고요. 에이, 사실은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전문가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이 좀 배우려고 노력했고.
자, 전 그러면 이제 그 얘기는 또 잠시 직접적으로 또 본격적으로 하고요. 네. 우리 호중님은 어떻게 인연을 또 맺게 된 거예요? 저는 호주님을 네. 스타킹 때도 몰랐고 몰랐고. 다 몰라요. 근데 그 천상제외 하는 날, 그날 우연찮게 그날 그 경연 하는 날이에요. 네네네네네네. 들었어요. 근데 귀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 쟤 누구야? 그리고 근데 보니까 미스터 트롯 경연이래요. 그래서 저거는 트롯 발성이 아닌데, 그렇다고 성악 발성도 아닌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점수가 이상하게 나오고, 네. 거기 보던 마스터, 젊은 마스터들이 뭐 떨었느니 음정이 네. 어떻더니, 근데 제 기회는 전혀 그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마스터들이 욕 엄청 얻어먹었어요, 아리스 분들한테. 아, 그런데다 제가 또 네. 성악 쪽 공부를 했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가 따박따박 하시고 그래서 그러시구나. 그 음성을 들으면 그러니까 성악 발성을 정확하게 아는데 네. 성악 발성 전혀 없었어요. 음정 네네네네네. 떨리는데 없었고요. 거기서 화가 너무 난 거예요. 왜 저렇게 잘하는 애를 네네네네. 저런 식으로 평가하느냐. 그때부터 이제 김호중에 대해서 검색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때 저 그거 검색하고 김호중이 알기 위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네네네네. 저희는 인터넷이 안 되기 때문에 양구 도서관까지 가야 돼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정도 많이 쏟아부으셨겠네. 그런데 가면 코로나라고 30분밖에 못 앉아 있게 해요. 네네네네네. 그걸 한 20일을 매일 했어요. 아. 그래서 다 알아내고 그거 알면서 알면 알수록 정말 가슴에 와닿는. 네. 그리고 중간에 스타킹에서 부른 까르소를 듣고 넘어갔죠. 네. 저건, 지금은 인터넷 안 되나요, 지금도? 지금도 안 돼요. 아이고, 이게 핸드폰만 되는 거구나. 네,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뭐를 하려면 양구까지 나가서, 읍내까지 나가서 이제, 그래도 지금은 30분이 또안 쫓겨나요. 1시간, 2시간 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후조님한테 이제 완전 올인된 거죠. 뭐. 근데 저기 죄송한데요. 네. 혹시 성악은 언제 공부하셨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요. 아, 그럼 언제까지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저기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그만뒀어요. 아, 아니, 왜냐면은 네. 제가 목소리 듣기로는 혹시 아나운서 출신이나 그 우리 쪽에 있는 일을 하신 분처럼 너무 또박또박 발음도 정확하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그 기독교 방송 어린이 아나운서가 있었어요. 네네네네네. 그때 했어요. 아, 네, 그러셨구나.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공부하고 대학 가면서 이제 그쪽 방향으로 전혀 못 들어가고 다 그렇게 네. 끊어졌죠. 몇 학년 몇 반이세요? 실례가 안 된다라면은. 지금요? 네. 6학년 8반이요. 와, 저는 목소리만 들으면요, 그냥 저랑 친구라고 해도 믿겠어요. 아니, 제가 저기 닉네임으로 송골땡님 하니까 마치 시골에 사는 그런 네. 이렇게 할머니 같은 느낌인데 지금 전화 통화하니까요, 그냥 서울에 제가 아는 교수님이나 아니면 그냥 아나운서 선배님이랑 통화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또 호중 씨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네. 우리 호중 씨 노래 중에서는 어떤 거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호중 씨 노래 중에 그 스타킹 때 불렀던, 나중에도 여러 번 부른 걸다 찾아봤는데, 까르소요. 아까도 말씀하셨던 거 네. 왜 이렇게 좋으세요? 저는 그 노래를 제 자신이 어렸을 때 이렇게 성악하면서도 듣고 많이 해서 네. 좋았는데, 그 고등학생이 그거 못 불러요. 고등학생이 그렇게 잘 부를 순 없어요. 그게 뭐 제가 알기로는 파바로티가 이렇게 불러서 유명했던데 그 내용이 간단하게 어떻게 됩니까? 묻지 마세요. 몰라요. 아, 그냥 음악으로 좋고 네. 내용적으로 좋다 이것이죠?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세계적인 그 테너들, 그런 네네네네. 사람들 할때 그렇게 어린 학생이 네. 성대가 완숙되지 않은 어린 학생이 그 까르소를 그렇게 부른다는 거는 제가 여러 노래 들은 것 중에 없었어요. 다 성대가 완성된 사람, 완숙된 분들의 노래는 많이 들었지만, 네네네. 그렇게 호중님처럼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가 그렇게 부른 거는. 그리고 요즘 가요에서는 할머니. 할머니 노래는 들을 때마다, 부를 때마다 이렇게 울지요.
아, 그러면은 만약에 잠깐 노래를 해달라면 할머니가 낫겠어요? 까르소가 낫겠어요? 할머니가 낫죠. 아, 그 까르소가 저거죠. 니다다다다다다다다 그 노래죠? 맞아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 정도밖에 실력이 안 돼갖고 제가 할머니는 잠깐 한 소절 좀 부탁드릴게요. 네가 오면 우산 들고 마중 나와 주시고 눈이 오면 넘어질까? 여기까지요. 야, 저는 사실은 뭐 아리스 분들 이렇게 전화를 우연찮게 하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각 분야에서 정말 열심히 사신 분들이고 그리고 또 인정받는 분들이 이렇게 또 김호중을 좋아하니까 저도 김호중의 선배로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하여튼 뭐 의료중님은 그 자란 과정, 노래 네. 과정, 제일 제가 호중님에 대해서 가슴 아프고 했던 거는 제도권에서 밀렸던 거. 네네네네네. 저는 그 부분이 저렇게 천부적인데 왜 한국에서는 인정을 안 할까? 아, 또 우시네, 하여튼 또 우셔, 또 우셔. 제가 제일 놀랬던 건저 클래식 앨범을 가지고 친구 남편에게 줬어요. 네네네네네. 그분이 이렇게 클래식을 만드는데 이태리 오래 살아요. 거기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네네네네. 근데 이제 저하고 동기동창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름을 막 부르는 관계인데, 호중님 그 CD를 딱 듣더니 뒤로 넘어갔어요. 얘가 정말 한국 이렇게 했던 애란 말이 그렇다고. 그러면서 발음이 자기가 이태리에서 이렇게 30년, 40년 살면서 듣지만, 요렇게 1년, 2년 배운 사람이 이렇게 정확하게 자음과 모음을 붙이는 애는 없다고. 그러면서 그 자기 거 이태리 친구들 몇명 준다고 저보고 클래식 앨범 있는 대로 다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6개인가 줬어요. 아유. 근데 그쪽 사람들이 듣고서 그렇게 칭찬했대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들으면 제대로 아는 거잖아요. 자기들 노래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1년 공부했어? 근데 이게 나와? 자기네끼리 놀랬대요. 그래서 우리끼리 브라보! 그랬어요. 네. 자, 이제 우리 또 호중 씨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또 현실로 돌아와야 되니까요. 우리 오미자청 어디로 주문하면 됩니까? 전화번호 네, 말씀드릴까요? 오픈할 수 있는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010 010에 4227 4227 7322 7322 네. 네. 010에 4227에 7322 맞습니까? 네, 요건 맞습니다. 선생님이 바로 받으세요? 아니면 아드님이 아니요, 저희 받으세요? 아들이 받아요. 아, 아드님이 받고. 네. 아들이 자기가 농사 짓고 자기가 지금 제품 만들고 다 하기 때문에 누가 네네네네네. 혹시 설명을 요하더라도 아들이 설명한 게 낫죠. 그리고, 우리 오미자청, 사실은 저도 방송하면서 사실은 이제 오미자 차로도 되게 많이 먹거든요. 주로 뭐 우리 아리스 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이 좀 드시면 좀더 도움이 될까요? 여름에 이제 운동하시면서 갈증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 네, 네네네네네. 그런 분들이 좋고요. 그다음에 소변이 뭐잘안 나오신다거나 그런 분들은 이제 신장에 관계되는 데 좋대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그리고 뭐 여름에 땀 많이 흘리고 나서 네. 좋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네네네네. 그리고 제가 사진 찍어드린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 뭐 그렇죠. 필요하시면은 언제든지 네. 무료로 쓰시고요. 아, 아들이 네. 조심스럽대요. 네. 선배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혹시나가 그냥 쓰세요. 혹시 막 갖다 붙이다가 쓰세요. 누를 끼칠까 봐. 아니, 아니요. 눈 끼쳐도 되니까 저는 그런 거 좋아하니까 막 갖다 쓰시고요. 대신 뭐 네. 벽에다가 다트 같은 거뭐 그런 거면 안 하시면 돼요. 안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또 호중 씨에게 이제 또뭐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금방 갑니다. 제가 어제도 강일홍 국장이랑 통화했지만서도 금방 가니까 우리 호중 씨에게 그래도 남은 기간 잘 활용하라고 좀 응원의 메시지 한번 보내주세요. 메시지는 노래하시는 분이니까 네. 성대 관리 잘하시고 네. 오직 건강하라고요. 그것뿐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또 항상 저희 방에서 또 아리스 분들이랑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아리스 분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씀도 한마디 해주세요. 아리스 분들
서로서로 많이 사랑하고 많이 이해하고 교수님이 늘 배려하는 걸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 그 배려를 많이 많이 배우면서 사랑합시다. 네. 아유,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김호중 만세 하면 저는 송골땡님 오미자 총 만세 할게요. 우리 네. 선생님 먼저. 하나, 둘, 셋. 김어중 만세! 송골땡님 오미자 총 만세! 아유, 오늘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요즘 소상공인분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농사를 직접 짓는 여러분들은요, 판로가 막히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렇게 송골댁 선생님처럼 직접 귀한 오미자를 키워서 오미자청으로 만드시는데, 이번 시간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져서 자금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송골댁 선생님 힘내시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소상공인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리스 여러분들 중에서도 소상공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이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은요, 혹 오미자청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긴다. 그러면은 우리 송골댁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권영찬 교수였습니다.